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이충묘를 활용한 가축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충묘를 가져다가 심으시고 양쪽으로 이제 축을 지금 하나, 둘, 셋, 이쪽에 세 개, 이쪽에 한 세 개, 네 개, 그죠? 예, 예, 예. 이렇게 만드신 거고. 예. 근데 이쪽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예, 예, 예. 이쪽에 보면 한번 꾸어놨어요. 아, 예, 예. 여기. 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꾸어놓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원리로 따지면 다축은. 예. 이쪽, 그게 이 Y, 바로 섰을 때. 예, 예. 안쪽으로 가지가 많이 나오면 잘 나온다 그래요. 이 저거 같이. 아,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요렇게 구부리면은, 이쪽으로 가지가 바로 올라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이유도 있고, 예. 또 그냥 바로 하면은 이게 찢어집니다.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가도 예, 예, 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걸릴 때 찢어지는 수가 있고, 적어도 아마 처음에는 찢어져가지고 뭐 테이프 감아놨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게, 이거는 이충묘를 사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예, 예, 예. 휘어가지고 예. 수형을 잡아주고 예. 그러면 첫 해에는 이 원줄기에서 수형 잡는 게 중요하겠네. 아, 가르렸을 그렇죠. 때. 예, 예. 그다음에 해... 이 축은 그러면은 첫 해에 측지가 나옵니까? 나오죠. 아 그래요? 그렇게 묘목 상태에 따라서 예, 예. 묘목이 좋으니까 이제 바로 나오는데 묘목이 안 좋으면 그만큼 늦죠. 그러면 이 측지 나온 이 축만으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2년 된 건가요? 이 축이 축만으로 따지면. 축이, 아니, 축은 맨 끝에 가면 3년, 아, 3년이죠. 예. 처음에 나온 거네, 그러면. 예, 예. 여기가 연차거든요. 예, 예. 여기 1년, 1년 차. 아. 또 여기 가면 2년 차. 3년. 예, 예. 아, 그러면은 묘목 상태에서 측지가 나온 거를 바로 그냥 축으로 예, 예, 예. 올린 거고, 예. 원 줄기는 이제 이렇게 휘어가지고 수형을 잡는 거고. 예, 예, 예. 사장 지금 보시면은, 예. 이 축 말고 원 줄기에서도 이제 열매를 맺혔는데 예, 예, 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요거는 나무 수세 조절을 아. 원래 이제 이다 저 다축하는 분들이 다 개인마다 다 틀린데 예, 예. 여기서 테이블 쪽에서 벌써 한 70%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달면은 요게 좀 그 성장이 늦어요. 수세가 조절이 된다. 예, 예. 그럼 여기서 한 70% 달고 나머지는 여기 달아도 되니까 예, 예. 이걸 안 키우는 게 여기 다축에서는 답변이거든요. 더 굵게 안 하고 예, 키가 예, 더 예, 예. 서서히 키도, 크게 가는 키도 키지만은 이런 가지가 안 나와요. 아. 묘호는 지금 기존 우리 일반 저런 스핀들형은 막 도장지하고 가지가 많이 예. 오잖아요. 그럼 예. 또 일부러 전지해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수세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지가 안 나와야 일이 그렇죠. 예, 일도 일이지만 여기 이제 결가지가 예. 예, 꽃눈 형성이 짧은 꽃눈이 많이 와야. 지금 여기는 일부러 유인을 안 한 게 유인 안 합니다. 유인 안 해도 예, 예. 꽃눈이 잘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축하는 목적이 예. 일손을 줄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인을 안 해도 꽃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예. 수세 조절을 스스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축은 원래 이제 수세 조절을 못하면 다축의 의미가 없죠. 아. 왜냐하면 가지 막 나오고 이러면은 잘라내줘야 되고, 뭐, 그렇죠. 유인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장님, 이제 이거는 그럼 높이는 지금 저게 몇 미터까지 지금 파이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 3.5. 3.5? 예, 저까지 한 3m, 2.5에서 3m까지만 착가를 시키고. 아, 그 이상 큰 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절해야죠. 조절한다는 게 잘라버린다, 잘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예.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를 심자마자 이제 나무를 눌러붙는 나무 세력을 예, 예. 그래서 천천히 1년에 한 길어야 한 50cm 미만으로 크도록. 그 만약에 저 원 줄기가 예. 계속 가려고 하는데 저걸 그렇죠. 자르면은 또 반발해가지고 그렇죠. 또 나올 거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키가 올라가면은 예. 잘라야죠. 예. 자르는데 예, 예. 옆에 가지 예. 이걸로 교체를 해주고 예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수세가 안정이 되면은 크게 더 크지를 않아요. 그게 기술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형 우리 스핀들형은 예. 나무를 심으면 우선 나무 키우는데 이제 목적 예, 예. 주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못 키우게 하는 게 이거는 심자마자 착가를 시켜버려요. 아. 예. 그래야 그 다음에부터 꽃눈이 오고 아. 나무 수세가 안정이 되지. 아. 처음에 나무 키워가지고 1, 2년 차에 못 잡아버리면은 이게 실패. 저도 이제 처음 하면서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농민사관학교 다축 과정이 있어요. 아. 지금 생긴 지 올해 3년째인데. 예, 예. 거기 이제 작년에 수료하고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2년 과정.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배우고 계시는군요. 예, 예. 하면서 실험도 할 겸.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다축재배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 예, 예. 이게 정답이다 뭐 예, 예, 예.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시행착오도 거쳐보시면서 검증을 해나가는 그런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까 이쪽에 보니까 예. 어떤 축 하나가 너무 세게 돼 있던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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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거의 중기하고 예, 예, 비슷, 이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이론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예. 이 지금 세력을 거의 뭐 이 나무에서는 이게 주가 돼버렸대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착화가 돼 있으니까 예, 예. 우선 가는데 이제 옆에 예비지를 하나 요거 뭐 요걸 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하나 키우든지 해가지고 지금 막 그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그 이태리에 예, 예. 견학을 갔다 왔어요. 예, 예. 이 다축을 이태리에 그 도리오니 박사라고 예, 그분이 저 좀 관심 많고 개발을 해가지고 예. 그분 농장에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뭐 보통 우리 수행에서도 예. 이 원줄기 3분의 1 이상 되면 무조건 잘라라 예, 예, 예. 그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 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많이 달리고 이쪽에서 뭐 적게 달리면 예예 뭐 어느 정도 수세만 되면 굳이 그렇게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지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줄기만큼 굵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1, 2년 더 막 가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이건 않을까요? 어차피 나가야 돼요. 잘라야 되죠. 예예예. 예. 자르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를 잘라가지고 예. 이걸로 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뒤쪽에 아, 이 잡채를 잘라버리고 예. 요놈을 키울 수도 예. 있고 뭐 정 안 되면은 없으면 옆에 없으면은 뭐 잘라가 새로 나오는 걸 받아야 되는 전쟁을 하면 그래서 지금은 뭐 옆에 이것도 있고 아. 있으니까 아니, 아까 제가 보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축간의 굵기가 예. 다른 게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까 이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 처음에 할 때 제가 잘 몰랐거든요. 예. 몰라서 가지막 있는 거 우선 하다 보니까 이 기부 쪽에는 이게 제일 빨리 굵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꺾어지는 각도가 예. 요즘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45도로 이렇게 심어요. 아예 옆으로 예. 눕혀서. 예. 요거는 이제 바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바로 꺾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힘이 세다고. 예. 차라리 아예 눕혀서. 예. 사립재배라고 해가지고. 예. 다축 지금 원래 그 여기 시범사업 한 농가는 30 농가가 있는데 예. 거의 옆으로 눕혀가지고 예. 심는다. 그러면은 세력 조절하기가 더 쉬운가요? 그러면 이제 요런 현상이 좀 덜하죠. 여기는 맹 나옵니다. 예. 어차피 저 선단부 보다가는 이 부분이 예. 세기 때문에. 아. 그럼 어쨌든 사장님께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축 관리라는 거는 이 굵기 같은 게 거의 균일하게 가는 예. 게. 예. 그래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예. 가지 받을 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잘라낸 것도 많아요. 처음에는 가지가 많아가지고 어떤 걸 놔둬야 될지 예. 그래서 뭐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이제 이렇게 이 원 줄기에서 착화시키는 것도 거의 세력 조절을 위한 예. 하나의 방편이라고 예. 보면 되는 거죠. 사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해보시니까 다축재배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또 이쪽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은 병충해 방제나 그 햇빛 그 일조량 또 통풍 이런 걸로 보면 이쪽이 맞다고 보는데 예. 가장 그 뒤따라 오시는 분들에게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 이 다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제식 거리라든지 예. 뭐 주간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품종하고도 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째는 이제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또 다축에 유리한 품종이 있지만 다축에 또 불리한 품종이 있거든요. 아, 어떤 유리한 건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품종별로 보면 이제 부사계통은 세력이 가지가 잘 나오고 예. 강하고 뭐 예를 들어 시나노 골드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조금 가지가 잘 안 나오고 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보는 건 다축용으로는 안 맞는데 간혹 또 다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목을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나이를 쓴다 그러면 예. 뭐 26으로 쓴다 M26으로 해가지고 예. 신한우나 이런 것들을 예.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무사계통 감흥도 예. 체력이 좋아서 요것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수영은 수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수에서는 뭐 배수라든지 도염 조건이 예, 예. 돼야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존에 이 하시는 분들은 이 머릿속에 이루어지고 걸음지고 예, 예. 나무를 키운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이거 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 나무를 안 키운다 생각을 그런 생각 개념부터 이제 그럼 비료를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요거는 지금 비료를 첫 1년 차에 나무 심어놓고 우리 저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사장이 뭐 조금 나무 상태 봐하면서 조금 줘라 할 때 그때만 주고 예. 2년 차부터는 거의 안 줬어요. 그 대신 물 아니 그 퇴비는요? 퇴비도 아 그럼 예, 예. 어 비료나 네. 퇴비를 안 주고 키우는 안 주고 이제 나무 이제 그 보면서 조금 예. 약하다 싶은 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 예, 해주고 뭐 일괄적으로 뭐 그냥 주고 이런 거는 없어요.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예예예 예, 예. 이 수세를 이게 조절하면서 키우는 게 그렇지. 핵심이네요. 예예예 예, 예. 이건 어쨌든지 처음에 바로 막 대규모로 시도해 보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좀 경험을 쌓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시작을 해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시키려면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작업 많이 보고 예.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자료를 많이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몇 미터 간격으로 심으신 거죠? 이거는 열간이 3.2, 3.2면 좀 넓거든요. 3.2. 요즘은 2.7, 2.5까지. 보수 작업도 한 대 가면서 양쪽에서 작업하게 예, 예, 예. 그 간격으로 많이 심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간 거리는 몇 미터예요? 1.6. 1.6. 예, 1.6인데 조금 뭐 거의 보통 1.5 정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보면은 축간 거리는 일정하지는 않는데 보통 예, 아 이게 예. 처음에는 제가 이 개별 지주를 예.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주당 네 개를 잡았어요. 1.6이니까 40 정도로 갔거든요. 40으로 근데 40은 너무 넓어요. 아. 그런데 딱 심어 놓고 보니까 예. 40은 너무 넓다. 중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이사이 아. 실제로 또 나무 세력도 네 개 가지고는 너무 세서 안 되고. 아, 사장님 예. 보셨을 때 30 정도가. 예, 25에서 30. 25에서 30. 축간 예. 거리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직 재배 방법이 정립되지 않다 예, 보니까 예, 예. 사장님 같이 이제 먼저 해보신 분들이 계속 해보시면서 이제 아, 이거는 25에서 예, 예, 30이 맞습니다.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40으로 했지만은, 그죠? 예, 예, 예. 이건 정해진 답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거의 국과서가 이제는 나오겠죠. 예, 그렇죠. 측재 거리는 몇 미터로 해라, 예, 예. 축간 거리는 얼마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이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할 때 시방이 내려오는 게 예. 2.5에서 3m까지를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해라.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2.5m 했을 때 예를 들어 SSG 방지할 때 못 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어요. 3.2m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예, 3.2는 지금 거의 없어요. 이건 초창기 제가 영주시에서 첫 번째 이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네. 뭐 정확한 뭐 시방도 없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돼 나가는 과정이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생산성은 기존보다는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나는 거는 방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방제 경 관리가 예예 예. 방제 약도 예. 덜 들어가고 예예 예. 예. 소모량이 같은 SSG를 쳐도 우리 보통 SSG 라운드형이잖아요. 예질이 중간에 그런 실제 필요가 없죠. 예 양쪽 바위만 그렇고 있는데 우리 저런 형은 뭐 다 틀어야 뭐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은 그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예. 어쨌든지 앞으로는 그런 그 방추형 재배보다는 다축형 재배로 가는 방향은 맞다. 예예. 예.
저는 이렇게 뭐 보시는 거죠. 제가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도 농장이 있는데, 예. 그 부분도 이제 갱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무조건 이제 낙추. 그럼 이제 그런 네. 쪽에 갱신하시면은 지금 이 밥보다는 훨씬 더 네, 규격화되고 그렇죠. 예, 예, 정형화 되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몇 년 해봤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조금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40cm가 아니고, 축간 간격도 예. 25에서 30배 그 내외에서 이제 조절이 될 거고. 실제 이 개별지주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오히려, 개별지주의 열매가 단 데는 원래 달아보니까 정답 있음. 아. 예. 여기 나뭇가지에 단 데는 그냥 햇빛만 안 들어가고 많은데. 아, 이게 열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열받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 다른 사람은 왜 빼느냐 하는데.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빼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지금. 아, 이게 기스구아가 만들어지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여름에 이게 온도가 무지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쇳덩어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안 해보면 또 모르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보니까 불량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이게 기스과의 원인이 됐다. 아니 원래 이제 뺄라 그랬는데 아니 빼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빼면 이게 또 고정이 또 쉽지가 않을까요? 와이어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 와이어에다 예, 고정해도 예, 예, 움직임은 예, 이렇게 고정. 예,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한데 거의 없어요. 거의 와이어만 더 촘촘하게. 와이어가 지금 5단으로 쳐 있는 거네 보니까. 아 요거는 요거까지 하면은 6줄인데 예. 실제는 저 위에 한 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야 아 저 예, 아, 여기에 예, 예. 그러면 7단까지 가야 예, 된다고 보시는 7단 뭐 이게 저 개별 지주가 없다고 보면 와이어가 많을수록 좋죠. 아 그러네요. 예. 개별 지주를 아예 없앤다고 봤을 때 그럼 원래 지주가 지금 파이프가 6m는 예. 이거는 좀 더 그런 촘촘하게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될 것 같네. 만약에 개별 지주가 없다면. 아니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예. 개별 지주가 그렇게 나무 한 줄당 한 개만. 한 개만. 예, 한 개만 넣고 예. 이 파이프는 중간 파이프는 그냥 6m로. 6m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와이어가 6단, 7단이 쳐 있는데. 예. 요거 굳이 넣을 필요는 예, 없을 예. 수도 있다.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대로 썼는데. 예. 오히려 기스과의 원인이 예. 되기도 한다. 이것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네요. 그죠? 예. 다른 밭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 그쪽은. 사장님 앞으로 갱신하는 아, 그렇죠. 뭐 지금보다 좋게 해야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묻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앞서서 나가시는 분들의 이제 이런 그 작은 사소한 그 하나하나를 다 배워가지고 지금 새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적용을 해야지 앞서 나가는 분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겪으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축재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돌아다녀 예, 보시면서 예,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재배 박립이 정립이 되겠죠. 그죠? 예, 파이프는 몇 미터로 박아라, 뭐, 나무는 몇 미터로 심어라, 열폭은 어떻게 해라. 근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 계속 많이 보고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다는. 많이 보면, 예, 그런 저희들은 실제 이거 시작할 때 크게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료 보고, 예. 뭐, 해외 거 사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많죠. 그러시겠네요. 원래 그래서 선구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요. 예. 오늘 사장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예.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